자, 여기가 제가 3차 격리 기간을 보내고 있는 시골 집입니다. 소박하지만 멋스럽지 않나요? 이 집은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냐 하면 바로 푸티무안입니다. 프랑스어로 푸티무안은 작은 수도사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이 3차 격리 기간을 보내고 있는 시골집으로 들어가는 길 이름이 푸티무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집을 이야기할 때나 이 집에서 있었던 추억들을 이야기할 때는 푸티무안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집은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정원이 너무 예쁘죠? 자, 그리고 여기가 저희 집 제 뒷마당입니다. 이렇게 꽃도 나무도 많아서 여기 시골집에서 지내다 보면 꼭 자연과 벗삼아서 사는 이제 기분이 드는데요. 이제 봄이 다 가고 있나 봐요. 여기 되게 예쁘게 릴리꽃이 피어 있었는데 이제 꽃이 거의 다 시들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집 뒤편으로 따로 울타리를 해놓지 않아서 이렇게 탁 트인 시야를 언제든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쁜 나무 있죠.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나무예요. 저희가 이제 2014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기념으로 심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 밑에는 와인도 묻어놨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 2세가 생기게 되면 함께 마시게 될 그런 와인이 여기에 나무 밑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저희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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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때부터 거의 한 200년 동안 가족들이 대대손손 물려받은 집이다 보니까 규모가 확장하고 확장해서 굉장히 커요. 그리고 옛날에 할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여기 사셨던 이제 조상님들 모두 이제 포도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여기 이제 피노 만들 때 쓰던 그리고 이제 꼬냑 증류하던 그런 옛날 물건들이 다 이 창고에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시골집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방 안으로 들어가면 중앙에 놓여 있는 가구 당연히 침대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토마가 어렸을 때부터 쓰던 싱글 침대가 있었어요. 근데 둘이서 지내기는 너무 불편하니까 저희가 재작년에 이 침대를 새로 구매를 했고요. 일부러 리용집에 있는 침대랑 같은 침대를 구매를 했어요. 제품은 이케아 제품이고요. 덕분에 이제 리용에 있을 때랑 여기 시골에서 지낼 때랑 같은 편안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인데요. 바로 제 사무공간입니다. 사실 작년 첫 격리 때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여기 머물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새로 만든 공간이고요. 그냥 이렇게 여기에 원래 있던 테이블에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을 하고 그리고 이 의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희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는데 이 의자가 이렇게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상태가 좋은 아이 두 아이만 이렇게 저희 방으로 들여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골집의 특징이죠.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벽난로가 있어요. 시골집이 아니라 프랑스 옛날 집의 특징이라고 해야겠죠. 네. 이 벽난로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불을 지피지 못하도록 막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벽난로 위에 놓여 있는 집들은 저희 이제 어머님의 소꿉친구, 이자 제 영상 되게 열심히 봐주시는 이제 엄마 친구분이 저희 이제 결혼식 때 이제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장식품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 고모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저희 리용집이랑은 잘 안 어울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소파가 있습니다. 이 소파가 사실은 되게 애물단지였어요. 그래서 원래 이 소파 대신에 여기다가 이제 수납 공간을 이제 넣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두고 쓰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편안하고 그리고 여기서 책 읽기도 좋고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쪽으로 창문이 있고요.
창문 옆으로는 이렇게 화장대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프랑스에 살면서 느낀 건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제 방 안에 화장대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욕실에서 머리를 만지거나 이제 화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화장대를 쓰던 버릇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도 그냥 이제 있던 가구에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거울을 놔서 그냥 간단하게 만든 그런 화장대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자주 쓰는 제품들 이렇게 밖에 꺼내놨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 집, 저희 방에서 바라보는 그런 창밖 풍경입니다. 너무 평화롭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 풍경을 보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날씨가 또 너무 좋아가지고 점심은 거의 이렇게 밖에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격리 기간이라서 밖에는 못 나갔지만 이렇게 자연을 마음껏 누리면서 저는 지내고 있습니다.